네, 키움 은행노트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던 얘기를 계속 해볼까요? 점잖으신 분이니까 이미지를 네. 지켜드리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좀볼 텐데 테슬라 때문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확 튀었다가 좀 주저앉았고 어쨌든 지수는 모두 다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볼까요? 일단은 상승 출발합니다. 네.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분을 수수수수 감소를 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치고 올라갔죠.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 이슈. 테슬라가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네,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현금 유동성이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근데 문제가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전기차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다. 아니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아직은 안 되지만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0.3%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다시 좀 올라가면서 1.3%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비트코인이라는 종목 그 상품은 변동성이 너무 큰 그렇죠. 종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반토막이 되면 7억 5천만 달러가 손실로 잡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도 증권거래소 측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이 있어요. 만약 손실이 나면 그거는 우리 이익에 뭐 손실로 잡힌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이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너 이거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당장 얘기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금 유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그걸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시간 외로도 또 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테슬라가 불을 지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4만 6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아마 지금 가격으로는 사상 최고치죠. 당연하죠. 4만 6천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7,900만 원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페이팔이라든지 뭐 그 결제 시스템 관련된 그런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도 덩달아서 같이 상승을 했죠. 강하더라고요, 종목별로.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주 금요일날, 그 다음에 그 전날도 그랬지만 미국 쪽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을 좀 가졌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 증시에는 뭐 상당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상당히 좀 테슬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난 이해는 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일 가치 없는 자산이 현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든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주식에 갖다 넣으려고 보니까는 안 올라간 게 없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비트코인에 갖다 박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건 뭐 나중에 지금 당장 모르죠. 그쵸. 저 예전에 비트코인 5천 달러 있을 때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벌써 4만 6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머스크가 정말 잘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실적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거든요.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략을 짤 때 미니맥스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맥스미니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이 된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게 그 증권거래소
그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본인도 리스크는 알고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CJJNG님께서 최근 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1.2%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슈가 이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를 상승을 했고 30년물이 2.2%를 넘어섰었거든요. 이제 그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 이게 부양책을 하게 되면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빨라지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중에 상승을 했던 요인이 14명 발표. 네. 근데 그게 다 해외 유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0명.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었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60달러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브렌트 유는 넘어섰고요. 간밤에 또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이 그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구리를 비롯해서 여타 상품들 같은 경우도 뭐 4, 50%씩 다 폭등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율.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 이슈가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 속도 자체가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장은 지금 현재 좋은 것만 보잖아요. 금리 상승하네? 그러면 금융주. 경기 민감주. 국제유가 상승했네? 국제유가. 에너지 업종.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하고 금융 섹터들이 어제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반대로 해서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때 부담을 가지는 데가 기술주.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어제 좀 밀렸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향후에 지금 뭐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그거는 이제 어제 앨런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추가 부양책을 쓰게 되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 서머스 예전에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대처할 것 되게 많아.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도 경기가 회복기에는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근데 이거의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쓸 대체 YCC가 있잖아요. 그 10년물을 눌러주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뭐 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는 있는데 일부 해치 펀드 해외 쪽에서는 1.5% 10년물 지금 기준으로 1.5%에서 1.6% 넘어섰으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수익률 자체가 1.5%거든요. 그럼 이걸 넘어서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갈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주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괜찮다. 그다음에 연준도 지금 현재 금리가 여기서 튀어버리면 그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비용,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급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눌러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축이 하나 있고요. 근데 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나쁜 소식들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2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 흐름 자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3월달에 그 국제유가가 20달러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60달러니까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걸 빌미로 해서 국채금리가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또 추가 부양책 합의 기대도 있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주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공식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이제 60달러 근처에 되면 이제 쉐일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움직임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쉐일 쪽도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초 공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걔네들도 빚을 내서 보통 쉘 기업들의 특징은 돈을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서 시초금 받고 뚜뚜뚜뚜 해가지고 한 달 안에 그냥 뽑아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들이 되게 한 발 물러서서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막 우려했던 만큼의 그 쉘 기업들의 이제 급등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올라갔던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번 퉁 싸먹거든요. 이게 야 우리 그 트럼프 이거 제재한 거 빨리 재협상해. 이제 이란은 먼저 선제적으로 제재 해제하고 만나자 하니까 바이든은 그럴 일은 없다. 제재 먼저 하고 뭐 해제하고 뭐 그럴 일은 그건 없다. 그건 뭐 아직까지 이제 라인업을 저기 해야 되니까. 그렇죠. 청문회도 해야 되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퉁 하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국제유가가 튀었죠.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제 자동차 때문에 어쨌든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부분만큼 올라왔던 만큼 이제 조정 가능성은 상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OTC 시장에서 현대차 주가를 좀 흐름을 쭉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뭐 7% 8%까지 빠졌다가 6.8%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를 보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6% 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뭐 어제에 이어서 막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 일단은 보합권 근처에서 출발한 이후에 그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 업종 급등에 따른 반도체 그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은행주들, 그 다음에 최근 경제 정상화 관련된 기대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 금융, 그 다음에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몰릴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는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 이게 좀 시장 흐름을 좀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